저 오늘은 누가 버리는 청소기를 하나 주워 왔습니다. 청소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가져와서 보니까 안에 이 이물질들이 큰 거 차가지고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딱 씻고 놓은 겁니다. 씻고 놓고 청소해 놓은 거고요. 또 여기 필터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필터 청소했고, 뒤쪽에 있는 뒤쪽에 필터도 다 청소를 한 상태입니다. 엄청 먼지가 많이 있는 거 다 불어내고 청소를 한 거고. 그렇고, 이것도 넣고, 청소기 자체가 압력이 엄청 좋습니다. 진공 상태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은 사이클론 집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청소기 하나 하고, 청소기 하나 하고, 바게스 하나 있습니다. 바게스도 하나 주워 와서, 이걸로 집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진기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청소기를 보면은 여기 중간에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단 분리가 되고, 여기 보시면 또 한 단이 분리됩니다. 다른 청소기는 보면은 그냥 이렇게 뽑혀가고 있는데, 보통 일반 청소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소기는 여기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이 청소기는 여기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꼬그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하나 더 붙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만 가지고 해도 집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걸 분해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고, 하나는 여기다 뚫어야 되는데 있는 부품으로 그대로 이걸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청소기는 일단 진공 청소기 모양으로 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 패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기 적당한 건 없고, 일단 제 생각에 좋은 기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번뜩 떠오르는 기 생각나서 지금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퍼티통이나 일반 그 통에 뚜껑에 보면은 고무 패킹이 들어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들어 있는 거를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여기 패킹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를, 이 통은 크기 때문에 잘 안 맞죠.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넓혀서 쫙 당겨가지고 넓으면은 이게 사이즈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았어. 버튼데. 아,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박킹을 넣은 상태에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게 되면 진공 상태가 완벽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이가 짧아서 나중에 그 더 길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제가 압을 채워보겠습니다. 참여놓고 우와, 보셨나요? 다 찌그러지네. 압이 빵 차네. 진공이 확실히 되네요. 와, 다 찌그러졌어. 진공이 너무 잘 돼. 이 정도면 돼야. 이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냥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실리콘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호스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가 조금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차도 찰 때까지 틀면은 일반적으로 이 진공청소기 가지고는 이만큼 담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은 얘가 흡입력이 없는데 얘는 그 대신에 흡입력을 계속 경계시켜 줍니다. 좋아요. 나온 것을 이렇게 이 방향은 이거 이게 보이시는 이게 이 흡입구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처음 만든 집진기입니다. 집진기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봤는데 만들고 나니까 별로 집진은 되는데 여기 집진은 잘 들어오는데 청소기에 여기에 미세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그냥 일반 청소기보다는 뭐 집진돼가지고 많이 담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고 1차 만들어보고 다음날 하루 뒤에 다시 또 새로운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험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처음에는 흡입구를 여기에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나 옆에나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 보니까 옆에 많이 해서 옆에다가 뚫고 갖고 해봤는데 뭐 위에나 옆에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집지는 되긴 되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고, 예, 청소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